메카니멀은 내가 사는 이 세계 곳곳에 숨어 있어.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메카니멀일 수도 있고 석성일 수도 있고 때론 동물이나 식물이 메카니멀인 경우도 있지. 이건 대체 뭐지? 이런 곳에서 메카니멀 반응이 감지되다니. 여기 박물관 어딘가에 메카니멀이 있다는 거네. 박물관에 있는 메카니멀이라니. 공룡 메카니멀이면 좋겠다. 여긴가? 여기다! 메카니멀 키오르스! 어? 알아요! 찬아! 정체를 들켜버렸네. 내가 먼저 찾았다고. 아니거든, 내가 먼저야. 저 페트라죠. 굉장하다. 정말 엄청난 크기로군. 지나치게 거대하오. 내 이름은 키오루스. 만나서 반갑다. 근데 저기 너희들은 이름이 뭐야? 난 나찬이야. 난 아라야. 키오루스, 내가 널 테이밍하겠어. 내가 할 거거든. 내가 할 거야. 지금 싸우고 있을 때야? 온 힘을 다해도 날 테이밍할 수는 없을 텐데. 에바, 괜찮아, 부상! 끝을 내주겠어! 어림없다! 이 정도 공격은 바로 피한다고! 뭐지? 아니! 부탁하오, 에반! 설마 함정이었어? 바로 그거야! 좋네. 그나마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그래? 다음엔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성격은 좀 느긋하긴 해도 꽤 씩씩한 친구로군. 그러게요. 찬아, 뭐해? 빨리 테이밍해야지. 하지만 둘이 함께 힘을 모아서 쓰러뜨렸잖아. 난 그저 도와줬을 뿐이지 배틀에 이긴 건 찬이 너야. 알아야. 고마워. 앞으로도 다 함께 즐거운 배틀을 하자, 키오루스. 테이밍 온! 앞으로 잘 지내보자, 키오루스.